안녕하세요. 김예림의 리플레이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둔촌주공 비롯해서 재개발, 재건축 분양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최근에 서울시에서 2040 서울 플랜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이제 35층 룰이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안전진단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점차 재건축 규제 완화가 좀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 채널의 주인장이신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님 질문자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이네요. 네. 질문자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아까 2040 서울시 플랜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짚어보는 또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 진행자께 제가 한 여러 가지 뭐 질문을 해본다라면 첫 번째로는 35층 높이 제한 폐지하고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 플랜이라고 하죠. 서울시 심의 최종 통과를 해서 연내 시행되는데 내용을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계획들이 앞으로 재건축 조합 에게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장으로 변할 수 있을지 이것도 같이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이제 35층 룰이 생겼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서울시내 아파트는 다 35층까지밖에 못한다라는 거였고 심지어 이제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15층, 주동이 15층이어야 되는 그런 이제 규제를 받게 되었었는데 최근에 2040 서울 플랜이 발표되면서 이제 어쨌든 일률적으로 35층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도시 미관 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는 걸로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그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여건에 따라서 이 층수를 조금 이제 달리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좀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은 뭐 상향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층수만 좀 높이는 거고 뭐 세대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지금 발표된 정책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고 다만 이제 층수가 높아지면 좀 그런 건 있겠죠. 기존에 35층 룰이 있을 때는 좀 이제 옆으로 좀 이제 그 넓은 형태의 이제 그 아파트들이 지어졌다면 35층 룰이 폐지가 되고 나면 좀 슬림한 그런 모양의 이제 아파트들이 지어질 거고 그게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이제 쾌적하게 변화되는 그런 면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5층 룰이 폐지가 되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좀 개선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실현 가능성도 일정하게 수익이 높아진다라면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실현 가능성이 뭐 재건축 단지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층수 관련해서 이게 2040 서울 플랜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기존에 뭐 35층까지만 정비 계획을 수립했던 단지들도 이제 이 층수를 상향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옆에 이제 대치미도가 49층까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자기네도 이제 49층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계획을 좀 내보이기도 했고 또 한강맨션 같은 데는 심지어 68층까지 짓겠다 뭐 이런 계획도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안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용적률은 그대로 간다. 다만 층수만 높여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업 수익성이랑 직결되는 거는 용적률을 높여서 가구 수를 늘려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층수만 높였을 때는 사실 이제 뭐 그 높은 층의 아파트가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돼서 시세를 견인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뭐 수익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 사실 이제 50층까지 허용을 하더라도 이제 계획들을 잘 살펴보면 거의 49층까지 짓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50층 넘어가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짓는 거라서 사실은 이제 공사비 증액도 좀 많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수익성이 반드시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익성이 반드시 개선된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제 룰이 폐지가 되면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 조망을 갖게 되는
사실 한강변이라든지 서울 도심에 있는 이런 뭐 초고층 재건축하는 사업장도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음마아파트나 이런 데들도 대지 미도에 맞춰서 자기네도 이제 49층으로 짓겠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용적률이 204%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성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내심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겠다라는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 거죠.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사실 층수만 좀 높이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아파트가 고급 단지가 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노리는 것 같고 이제 용산에 뭐 산후아파트 이런 데도 1:1 재건축이라서 추가 분담금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가 25세대밖에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층수를 좀 상향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추후에는 물론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받으려는 계획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층수를 좀 높이려는 움직임들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는 사실은 층수를 마냥 올릴 수가 없는 게 일조권 조망권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곳들도 이제 공공재개발로 진행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설계를 해보면 일조 침해 때문에 그 용적률 다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민간으로 다시 선회를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35층 룰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일률적으로 다 50층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그건 사실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높게 올라가고 뭐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도 많아지면은 물론 좋은 측면도 있어요. 공급자 중심으로 본다라면.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토지주나 또는 조합들한테 너무 해당 지역에 큰 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사회적인 뭐 시선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도 또 같이 드릴 수 있고 또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사실 이게 층수 제한이 풀리면 가장 수혜 지역으로 보는 거는 용산, 여의도, 목동, 강남 이런 재건축을 보거든요. 그렇긴 한데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층수 제한이 풀리기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층수를 좀 높여서 짓겠다라는 계획을 좀 계속 발표를 해왔던 곳들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호재가 어느 정도 대부분 반영이 된 곳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곳들이 좀 수혜를 입다 보니까 이제 일부 뭐 특혜가 좀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향후에 18만 5천 가구를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분양 물량도 2016년도에 한 3만 6천 가구였다가 작년에 5,900 가구로 확 줄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도심이 입지 좋은 곳에 공급을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그 층수 제한을 풀고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 나머지 어쨌든 간에 이게 기부 체납이나 이런 것들로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임대주택이든 뭐든. 그러면 이제 좀 더 입지 좋은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또 반드시 이제 목동이나 뭐 이런 곳들만 수혜단지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용적률 상향이 좀 된다는 전제하에 고도 제한 이슈가 있는 곳들은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몇 군데 말씀드리면 강서구 화곡동이나 이런 데도 모아타운 네.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봉제산일 때. 근데 이런 곳들 항상 강서구가 좀 개발이 어려웠던 거는 이쪽이 네. 이제 고도 제한 이슈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고도 제한 이게 풀기 위한 용역이 사실은 이제 강서구청 차원에서도 들어가 있고 네, 이런 2040 서울 플랜으로 인해서 층수 제한이 폐지가 됐다. 라고 하면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데들이. 그렇고 이제 뭐
이태원동 뭐 이쪽이라던가 이런 데도 다 남산 경관지구라 고도 제한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곳들은 좀 많이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게 뭐 상대적으로 좀 낙후돼 있는 뭐 영등포나 구로 이런 쪽도 사실은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게 이게 그 층수 제한이 완화가 돼서 이제 굉장히 높은 아파트를 고급화해서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시세를 또 리딩하는 단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어쨌든 뭐 그쪽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뭐 다들 기사들 보면 목동이다, 노원구다 이쪽만 수혜를 볼 거다라고 하는데 시선을 조금 더 다각화해서 보면은 뭐 강서구 일대라든지 뭐 용산 그다음에 그 영등포 구로까지도 뭐 다양한 곳들도 가능성이 좀 열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변호사님 통해 가지고 또 재밌게 해석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목동이나 이런데 뭐 지금 뭐 용산, 목동 이런데는 가격대가 너무 높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최근에 본 경우에도 한 5천만 원, 1억이면 또 투자가 가능한 물건들이 있다라고 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액으로도 좀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데들이죠. 그거는 뭐 채널에서는 공개는 안 하는 걸로 뭐 하는 걸로 하시죠. 네. 그리고 지금 아까 큰 단지나 어떤 규모가 있는 곳에서 공급이 일어나고 또 입지가 좋은 곳에서 공급이 일어난다라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강남권에서는 음마 아파트거든요. 이곳이 지금 지난 10월 19일이에요. 서울시 도계위에서 재건축 심의 통과를 했어요. 규모가 그래도 여기가 큰 사업장 아닙니까? 아까 얘기하신 그 사업장 중에서도? 네, 크죠. 여기가 지금 4,400세대 정도 있고요. 이거를 한 6,000세대 정도로 이제 재건축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지죠.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여기 음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 진행에 뭐 지연 요소가 많았어요. 일단은 뭐 집값. 예, 관련해서 계속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지다 보니까 이제 인허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못했고 2003년도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된 이래로 이제 최근에 정비계획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느린 단지죠.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이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인허가 면에서는 좀 속도를 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음마 아파트는 사실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 분쟁이 좀 많은 단지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땐 분쟁이 봉합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추진위원장이 뭐 이제 만분의 일 뭐 등기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도 기사에서 본 건데 이게 장기 수선 충당금 100억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절반 정도 규모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됐나? 뭐 이런 것들로도 사실 분쟁이 좀 많아서 이제 내부의 갈등이 좀 이제 지연 요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긴 해요. 아니 장기 수선 충당금 네. 절반 남았다는 건 이건. 조금 의미 있는 그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의미라고 하면 이슈화가 네.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뭐 여기는 어쨌든간에 모든 재건축 사업지가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조합을 운영하는 쪽과 또 반대하는 쪽 뭐 이런 것들이 좀 갈등이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사업 지연 요소가 되는데 음마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문제였죠. 네. 이런 지원 요소 말고 항상 재건축 단지에 지금 문제가 많고 규모가 있었던 둔촌주공 사례만 봐도 또 상가에 문제가 있거든요. 상가 같은 경우도 보상 문제라든지 여기 음마 내용들을 보니까 상가 부지가 6,600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평수로 얘기하면은 한 2,00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 거기에 조합원 수도 한 4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참 이거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둔촌주공 사례를 뭐 인용을 해서 본다라면은 이게 뭐 잘 될까요? 어떻습니까? 항상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상가나 뭐 교회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상가조합원들은 사실 재건축을 원하지 않아요. 그게 상가조합원들은 이제 계속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재건축이 진행되면 영업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원하지 않으시고 또 이제 그 상가조합원 분들은 이렇게 재건축이 되더라도 상가를 분양받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또 아파트 분양이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권리가액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아파트 조합원에 비해서 좀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재건축을 원하지를 않으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가 조합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음마 아파트는 이제 내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인데 음마는 지금 상가가 10분의 1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정비구역에. 네, 조합원도 한 4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상가 조합원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지연 요소가 될 수가 있어서 아파트 측에서는 일단 사업 수익성 때문에 상가를 끼고 가는데 분리 재건축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고 이건 당연히 상가 쪽에서도 원하는 방향이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뭐 음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나중에 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뭐 이런 분쟁거리 같은 게 생길 것 같은데 뭐 변호사님이면 뭐 부동산 관련돼서 재건축 재개발이 또 전문이잖아요. 그 부분을 본인의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이걸 풀어간다라면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가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기 단계에 대응을 하셔야 적절한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래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조합 설립 다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이 불가능할 때 이제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파트랑 상가랑 같이 재건축을 하다 보면 당연히 아파트 조합원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아파트 조합원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상가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를 다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으려면 첫 번째로 이제 고려하실 수 있는 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되기 전에 오셔야겠죠. 그래서 독립정산제 약정을 좀 고려를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가 그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는 상가 조합원들이 직접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절차적인 좀 문제라던가 아니면 의결정족수를 충족 못했다던가 그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약정을 체결하실 때도. 근데 문제는 이런 독립정산제 약정 같은 경우에 체결이 되더라도 둔촌주공에서 봤던 것처럼 사실은 이게 아파트 조합원들이 또 총회 열어서 약정 없었던 걸로 할 수도 있거든요. 정관 자체를 변경한다든지. 그래서 그 완전히 이제 상가 조합원들의 좀 안전한 지위를 보장받는 방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음마 같은 경우에는 좀 분리 재건축을 권해드리고 싶기는 해요. 이제 분리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입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랑 굉장히 상가가 또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가가 정비구역 한가운데 있다거나 뭐 그러면 사실 이게 분리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상가 위치 자체가 좀 독립적이어서 분리 재건축이 굉장히 적절한 것 같고 이게 도시정비법에 보면 조항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합 설립 동의율을 못 채울 것 같을 때는 이제 토지 분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분리 재건축이 또 상가 조합원들한테는 또 좋을 수 있는 게 사실 이게 아파트랑 묶어서 하면 지금 10년, 15년이 돼도 네, 어렵잖아요. 그리고 음마 재건축 같은 경우에 벌써 2003년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가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좀 그 상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분리해서 가면 집합건물법이나 뭐 시장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시장 재건축은 막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한 3, 4년이면 짓고 다 입주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고 또 이제 여기는 사실 이제 뭐 종상향이 되지 않으면 이제 밑에는 상가, 위엔 오피스텔 뭐 이런 식으로 지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상가 조합원들은 보통 상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를 뭐 비슷한 상가를 하나 받고 그리고 오피스텔 한 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여기 음마 그 주변이 사실은 이제 학원가가 좀 잘 형성이 돼 있어서 이제 방학 때 이제 올라와서 오피스텔 뭐 수요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실제로 또 뭐 강남 재건축들은 상가를 분리해서 재건축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많고 대표적으로 이제 청담삼익 같은 경우에도 분리 재건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상가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무효 확인 소송 막 이런 거 상가 조합원들이 하고 해서 이제 2심에서 2심까지 이제 패소하고 조합에서 그래서 결국 이제 분리 재건축 결정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강남 재건축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이런 분쟁 전의 핵심은 사업이 추진되는 그 과정보다는 앞에서 어떤 뭐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뭐 앞으로 준비하는 곳들 같은 경우도 적정하게 뭐 컨설팅을 좀 받으면서 시작을 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상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상가 조합원들이 모여서 하실 수는 없거든요. 전문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PM 업체가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좀 속도를 내려면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맡겨 진행하시면 좋긴 하죠. 네. 그리고 정부가 올해 안에 뭐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규제 완화에 대한 신호를 계속 시장에 던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전체적으로 추가 해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안에서도 혹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이제 뭐랄까 재건축 사업장의 안전진단. 이거는 뭐 오늘 받은 그 보도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강도가 좀 약해진 그런 상황으로 됐거든요. 안전진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이 안전진단이 풀리고 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전진단은 사실 재건축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이 아파트가 정말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인가를 검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D등급 이하가 나오면 그럼 이제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어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안전진단 절차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가서 이제 현지 조사를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럼 대충 이제 보고 이 예비 안전진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안전진단을 했는데 뭐 사실 이게 그 재건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정밀 안전진단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으로 들어가서 이제 평가 항목별로 상세하게 평가해서 재건축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적정성 검토라고 해서 이 안전진단 결과가 잘 됐는지를 되돌아보는 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 안전진단 절차를 크게 강화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안전진단 통과 못하는 단지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안전진단 법 개정 같은 것들을 했다기보다는 이게 안전진단 절차를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거는 지침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평가 항목 자체를 이제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그 지침상으로. 그래서 원래 구조 안전성이라는 거는 30% 정도 이제 차지하고, 뭐 주거 환경 같은 것들이 좀 비중이 높았었는데, 이거를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구조 안전성 비중을 한 50%까지 늘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단어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주거 환경이나 이런 거 상당히 이제 재량의 범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구조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눈에 띄는 뭐 균열이 있다거나 뭐 붕괴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사실 충족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안전진단 강화되고 나서는 뭐 안전진단 신청한 단지 뭐 세 곳 중에 두 곳은 떨어졌다, 그렇게 통계가 나올 정도로 좀 초기 재건축 자체가 어려웠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안전진단 규제 완화하기로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구조 안전성을 이제 기존에 한 30%까지 내리는 걸로. 그리고 이제 하나는 좀 기존에 발표가 안 됐던 부분인데, 조건부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이게 안전진단 판정 기준에 따르면 이제 이게 점수를 둬서 일단은 30점이 넘으면
이제 조건부 재건축으로 분류를 하죠. 근데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조건부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될지 불분명한 거예요. 조건부 재건축 자체가. 그래서 이제 진행이 잘 안 되는데, 실제로도 이제 그 현행 기준, 그러니까 그 지금 규제가 완화되기 이전에 기준, 안전진단 강화된 기준을 이제 적용해서 안전진단 완료해서 조건부 재건축 받은 곳 중에 실제로 재건축 진행되고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또 다른 재건축 사업의 지연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5점까지는 이제 재건축하는 걸로 그리고 그걸 넘으면 조건부 재건축으로 이제 하는 걸로 이제 개선을 했고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적정성 검토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이제 조건부 재건축이 나오면 무조건 이제 적정성 검토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때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가 됐죠. 정부는 도심내 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들의 높아진 주거 수요에 맞추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안전진단 시 주거환경 비중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현재는 구조안정성 비중이 50%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의 합이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당초 주거환경 중심 안전진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구조안정성 비중을 30%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의 합은 60%로 높이겠습니다. 둘째,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크게 축소시키겠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점에서 55점으로 크게 줄이고 앞으로 바로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의무적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건부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기본사항을 확인한 후에 중요한 부분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가 된다라면은 뭐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에 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이게 안전진단은 사실 초기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안전진단이라는 건 정비구역 지정 전에 하는 절차라서 이게 초기 재건축 속도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도자료에도 보면 어쨌든 재건축 그 안전진단이 강화되고 나서는 기존에 한 139건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그 통과를 했었다면 안전진단을 강화된 이후에는 뭐 한 20건 정도밖에 통과를 못하는 뭐 실제로 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안전진단이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쨌든 초기 재건축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초기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면은 있는데 사업 수익성을 개선하는 건 사실 안전진단 완화랑은 관련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이라고 불리는 안전진단 그리고 재건축 초과액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재초안이나 분양가 상한제가 개선이 돼야 사업 수익성이 달라지겠죠. 그거는 어쨌든 뭐 뒤에 있는 그 부분이기는 한데 결국은 다시 앞으로 온다면 그 안전진단을 완화를 했을 때는 아까 초기 재건축이 좀 혜택이 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수혜받을 수 있는 단지가 이 뭐 안전진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단지가 뭐 어디 있을지 뭐 예상을 하시는지. 지금 실제로 이제 뭐 가장 많이 회자되는 거는 목동 상계 재건축 쪽이죠. 왜냐면은 워낙에 이제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초기 재건축 여기 목동 같은 경우에도 6단지 말고는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수혜 단지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목동 같은 경우에 특별 계획구역으로 얼마 전에 묶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가 5만 3천 세대 정도가 공급이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너무 가격이 비싸죠. 비싸고 사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목동 시세가 굉장히 낮은 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는 갭투자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서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이제 뭐 수혜단지를 좀 일부 꼽자면 예를 들어 예비 안전진단까지는 통과했는데 정밀 안전진단에서 떨어진 단지들 뭐 이런 데들은 사실 이제 안전진단 기준 완화되면 거의 안전진단 된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그런 단지들이 좀 있어요. 창동 쪽에도 창동 주공 2단지라던가 뭐 상계는 말씀드렸지만 뭐 13단지 이런 것들 그리고 목동도 9단지 11단지는 안전진단 강화되면서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뭐 특별히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슈가 되는 거는 안전진단이 이렇게 완화됐으면 방금처럼 말한 이제 예비 안전진단은 통과했는데 정밀은 아직 통과하지 못한 이런 데들은 그러면 처음부터 예비 안전진단부터 다시 받아야 되냐 아니면 그건 그대로 두고 정밀부터 다시 받아야 되냐 이런 소급 적용의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도 자료를 보면 사실은 이게 폭넓게 좀 인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예비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들 그대로 그냥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예비 안전진단이라도 통과한 단지들이 훨씬 수혜를 입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그 뭐 대표적인 단지들이 있다고 해도 앞에서 얘기한 뭐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뭐 5천에서 1억짜리 투자처도 있다라고 하는데 갭 투자가 불가능한 이런 지역을 보면은 눈이 그렇게 돌아갈지는 모르겠고 오히려 저는 뒤에 말씀하셨던 지역들이나 뭐 단지들이 더 관심이 많이 가고 어떻게 보면 뭐 자산가들이 아니더라도 좀 현실적인 투자처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기는 하네요. 뭐 근데 이런 지역들을 특별히 뭐 이제 목동이라든지 다른 지역들 토지거래 허가 구역들 뭐 이런 것들도 매매할 때 주의점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 수혜 지역이라고 하니까 뭐 그런 점들은 뭘 유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이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주택이나 이런 거 사고 파실 때 무조건 지자체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들어갔을 때 이제 주택만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이제 세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고려가 되셔야 되고 또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계약을 하시면 3개월 내에 잔금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자금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 좀 여담으로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삼성동이 갑자기 묶여버리면서 이분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세입자가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2년 안에 파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입자가 안 나가서 결국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이제 못 파셔서 결국 세금을 많이 받으셨던 그런 사례도 있었죠. 재산권 제대로 행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으면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이제 경과 규정을 두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렇게 불치게 손해를 입게 된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사실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응 전략들도 세워야 되는데 뭐 어디 집값 오른다 뭐 여기 좋다 그러면 그냥 다 사고 나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사실 소득 발생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으로 그렇게 뭐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주택 가격을 고려하면은 꽤 큰 돈일 텐데 그죠? 네, 참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물론 그 안전진단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규제를 조금씩 완화를 하는 그 과정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가 어떤 특정 지역이나 이런 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시장 때 재건축 단지에 대한 뭐랄까 관심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관심 갔는데 지금 이런 침체되는 국면에서 저는 뭐 규제가 조금 풀린다고 한들 좀 효과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맞고요. 그리고 실제로 재건축 규제 완화가 크게 되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안전진단 완화 정도랑 그리고 이제 35층 룰 폐지 뭐 이걸 크게 보시면 될 텐데 뭐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 손질이 돼야 사업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것들이라 사실은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쨌든 규제 완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풀리겠죠. 이제 속도의 문제이겠죠. 근데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잖아요. 일단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레고랜드 이후에는 이제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도 시장에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사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정도의 규제 완화로는 사실 이제 음마 같은 경우에도 뭐 실거래가 8억 하락했다 막 이런 기사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호재로서 그렇기는 하고 그 실제로 이제 앞으로 어쨌든 이런 규제들이 크게 완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이제 신통기획이나 이런 것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통기획으로 추진이 돼서 용적률도 좀 인센티브를 받고 이제 49층으로 재건축하게끔 정비계획안이 또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그 뭐 이렇게 사업 속도를 좀 내는 모습들 보여주면 재건축 사업에서 그러면 이제 조금 그래도 기대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뭐 행정적이나 제도에 기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사실 쉽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전문가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결국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뭐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또는 뭐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속도가 나지 1, 2년만 길어져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늘어나다 보니까 그 과정을 줄이는 게 앞으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 사실 공사비 엄청 올라서 그것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공사 자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근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시공 계약할 때 좀 공사비 줄일 수 있는 요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전문가들 좀 검토를 받으시면 사실은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재건축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더 이제 그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내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